우리 생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5월 5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 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내일 대체 공휴일도 껴있다 보니 와, 오늘 또 비까지 내리네요. 그래서 야, 이 자리가 오늘 비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이만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 새가족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가 오늘 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또 근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에 또 해답을 얻는 또 힘을 얻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5일 첫 주이기 때문에 첫 주에는 항상 저희가 1주차 나가고요. 둘째 주에 2주차 이렇게 해서 그 주차에 맞게끔 과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이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사실 새가족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늘 기억해야 되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이 제목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 제목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굉장히 굵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내가 예수 믿는 첫날이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자녀 되고 오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내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많으세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뭐 천국과 이 정도는 막연히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한번 주변에 이미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나 교회 가서 배웠는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설명해 봐. 아마 그거를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폼 잡고 얘기하세요. 야, 너는 그 몇십 년 다녔다는데 그걸 모르냐. 나 오늘 하루 가서도 나는 이런 걸 아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셔도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냐도 참 소중하죠. 그러나 하루를 다녀도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 본질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란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그리스도 요거는 사실은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적인 표현인데 이거 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에겐 열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오른팔 수 제자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굉장히 중요한 축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는 척도가 바로 이 고백을 할 줄 아니 모르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 딱 걸려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도 5월 5일이 딱 주일이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자, 교회에서는 저희 예원교회에서는 렘넌트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상한 단어를 쓰지? 근데 이 렘넌트가 성경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 언약 가진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진 후대들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는 단어로 써요. 예, 이런 영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야, 예원교회로 왔는데 여기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궁금하실 건데요. 예원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건물은
저희가 이제 본당 커버넌트 본당 건물이고요. 저 옆에 우리 이디아 커피 있는 건물 아시죠? 2층에 이디아 카페가 있어요. 그 건물이 렘넌트 문화센터 해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층층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제 막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 아직 임신하기 전에 예, 임신 놓고 기도하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결혼 태아부부터 태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넘어가려고 그래요. 시니어까지. 이게 한참 넘어. 이게요, 그냥 뭐, 초등부 하나 이렇게 딱 묶어서 초등학생부 해서 이게 아니에요. 1, 2학년 파트가 있고, 3, 4학년 파트가 있고, 5, 6학년 파트가 있고. 여러분, 이제는요, 초등으로 다 묶을 수가 없어요. 5, 6학년 되면 벌써 이제는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세분화되어 있어요. 진짜 아이들 유아부 아이부터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이들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 태중에 아기 딱 임신했을 때부터 부서가 있고 아직 임신하기 전부터 그 임신을 준비하는 부서까지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니어 부서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조 장례까지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 이대 여기 서울병원하고도 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인가 DC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시 그리고 원리스 여기서 막 이런 단민족들 결혼 웨딩에서부터 무료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예원교회는 지금 물론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좋죠. 자리도 채워주고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돈 한 푼이라도 사실 헌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볼 때는요 후대를 키우지 않는 교회는 이 자리가 텅 빌 거예요. 후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원교회는 후대, 렘넌트 교육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들 거의 뭐 자격증에서부터 다 전문인들이시고 다른 교회에서 벤치마킹 와서 막 다 배워갈 정도로 굉장히 계속 이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입으로 많이 오세요.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 이런 전문성 교육, 영어 교육, 학교까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원교회? 아이들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취학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대상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면에서는 뭐 전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학교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에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예원교회에 온 지 제가 2005년에 왔으니까 와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19년 됐나 봐요. 근데 여기 와서도 아이들 이 후대 교육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했었고 한 20년 정도 상담 심리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처음에 신학하기 전에 또 미술대학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또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사역을 20년 넘게 했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이들 살리는 길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내 몸뚱아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랑 우리 후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오지마 여기 와 앉아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 후대와 내 가문과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20년 아이들 교육하면서 딱 두 가지 배웠어요. 한 가지는 보면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가문에서 그 캐릭터대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 문화 속에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부모 얼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어떤 자녀를 돕는지 대략 알 수 있고 또 자녀를 보면 대충 부모님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져요. 내가 비실비실하고 그렇잖아요. 거름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비실비실한데 열매가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뿌리 쭉쭉 내리고 잘 성장하고 건강하면 열매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우리 후대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정말 20년 동안 그 현장에서 너무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는 후대를 키우고요. 지금 천여 명의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년부는 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아니 그냥 뭐 재적 교적상에 있는 친구들, 뭐 이름만 올린 친구들 말고 실제로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청년들이 천 명이 넘어요.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뭐 교회 옵니까?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그 정도로 후대 교육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막 부담드리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교육도 받아보시고 예배도 드려보시고 이러면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렘넌트 주의라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 변질된 구호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구호소가 배가 난파돼서 사람들이 막 오면은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구호해준 청년들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호소에 막 지붕도 고치고 시설도 새롭게 다시 고치고 이러면서 구호소 안에 회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니까 막상 사람들이 이렇게 난파돼서 오는 사람들을 구할 사람들이 정작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끼리 회원도 많아지고 우리끼리 자선 파티도 하고 막 기부도 해서 돈은 많아지고 지붕도 고치고 시설은 좋아지는데 정작 구호를 앞장설 청년들이 없어. 서로 안 나가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다가 이제 구호를 시키는 거예요. 야 구호소가 원래 우리가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구호를 하자. 원래 취지대로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뜨드는 청년들이 나와서 다시 구호소를 세웠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그 구호소 역시 또 변질되더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참 너무 창피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요. 막 우리끼리 막 헌금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막 기부도 하니까 막 시설도 좋아져요. 근데 막상 현장에 복음을 전할 자들, 생명을 전할 자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가. 구제봉사하고 뭐 좋은 일들은 많이 하죠 교회들이.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교회가 전해주지 않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신천지 교회라는 말 붙이면 안 돼. 거기 그냥 이단이에요. 교회도 아닌데 어쨌든 교회 이미지가 뭐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예배 드리고 뭐 감염시키고 이러면서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선택할 때 사실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가장 밀어내고 싶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타락은 먼저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가 바로 쓰면 세상도 교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는요 이미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야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애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화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은 파출소 10개 세우는 게 헐라. 교회 하나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교회가 그게 꼭 필요해? 교회 그딴 거 꼭 필요해? 교회가 없어져야 돼? 막 이런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좋아요 이러면 사실 조금 반감들지 않으세요? 그렇게는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이 시설도 물론 좋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거 저 화장 이거 다 변장했어요. 이거 지우면 저 엄청 새까매요. 지금 동남아 쪽이요 완전 이상기온이어서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학교들이. 그리고 아볼론이란 지역을 갔는데 거긴 46도였어요 그 체감은 50도였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또 반팔 입고 못하잖아요. 마이를 입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단수되고 단전됐어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기를 돌렸네. 근데 발전기는요 에어컨까지 돌릴 만한 발전기는 못해. 선풍기만 돌아. 근데 제 앞에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막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필리핀 화장 가서 느꼈던 게 노인들이 없는 거예요. 시니어가 없어. 거기는 이게 석회 물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먹어야 돼. 우리처럼 뭐 따박따박 생수를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먹고 자는 입는 1차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사실 우리를 경제 지원을 해줬고 우리보다 굉장히 서구 문명을 빨리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부패가요 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차선도 없어. 중앙도도 막 넘어가. 죄송해요. 완전 개판인 거지. 개판. 도로에 개들이 수시로 그냥 뛰어들고 내가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싶으면 유턴하고 막 운전할 뒤에서 내가 막 몇 번 이게 막 내려앉더라고.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안 버티시고 잘 다니셔.
자기들끼리 룰이 있으셔. 또 그 룰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깜짝깜짝 놀라지. 어 이거 이제 뭐요? 왜 갑자기 끼어들고 막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막 앞으로 들어오고 막 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후진하고 막 그래도 그냥 돌아가 돌아가. 근데 왜 시니어들이 없나 했더니 단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4세 55세를 거의 못 넘기시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아. 여기는 이제 천주교권이잖아요. 그 미국 식민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주교권이다 보니까 낙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 그리고 어떤 PM이나 이런 어떤 의료적인 교육도 안 됐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애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 많은데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시니어는 아예 저는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제 나이 가면 저는 완전 시니어. 그래서 50대 저 가면 완전 저 시니어예요. 와, 그 현장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의식과 이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런 현장이기도 했고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뭐 열악했던 것도 있었지만 정말 결국은 후대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몇 명 전도했습니까? 부흥 강사한테. 그 부흥 강사가 오늘 2.5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 2명과 아이 1명 전도했군요. 아니요.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0.5명. 아이들은 1명씩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을 해요. 우리는 어찌됐건 세상에서 반이라는 인생을 살다 왔잖아요. 어찌면 이제 반쪽 인생으로 예수로 앞에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면 그 가문이 살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 가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도 돈 벌러 가고 그냥 10대 아이들이 다 가장 역할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골육이 엄청 강해요. 그 골육에 대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막 12명씩 막 한 방에서 자고 좁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성 정체성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한 집에 그 좁은데 진짜 12명이 옹당옹당 살다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 관계면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성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시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성 정체성을 못 찾는 거야. 남자로 태어나서 몸은 그래도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레즈비언이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달되어 있고 후대들을 보면서 뭐든지 여러분 어릴 때 가능한 거 아시죠? 여린 나뭇가지는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휘어질 수 있지만 마른 나뭇가지는 조금 힘주면 그냥 또 부러져 버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고 유연할 때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기준을 가르쳐주고 저는 아이들 교육을 했었고 교육학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릴 때 가능하더라고요. 뭐든지 작게 맺혔을 때 가능하지 클 때는 너무 빼낼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정말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다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나님 그대로 다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놈의 아유 저놈의 사고 덩어리 저놈의 자식 망할 놈 이러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될 놈 더 잘 될 놈 이렇게 해야 돼. 그 상황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꾸 입술은 믿음의 고백, 이렇게 축복을 심으셔야 돼. 축복의 씨앗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대요. 성경에 의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은 거식함 굳지 않아. 하나님이 후대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열매 보고 건강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무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자라면 열매가 튼튼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럼 후대는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제가 아이들을 아무리 잘 요리하고 훈련시켜도 결국 아이들의 생활터전은 또 가정이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흰색 만들어서 보내는데 금방 또 막 세상에서 검정색 돼서 또 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정하고 교회가 딱 맞물려서 같이 교육이 들어가면요 아이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는 거는 나도 살지만 내 후대가 사는 길이다 라는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예, 그래도 이거 몇십 년 해본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변질된 구호소 이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괜찮은 교회들도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뭐 굳이 새가족 교육 해야 돼요? 뭐 바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바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독신앙을 갖고 오신 분들은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뭐 아멘도 어렵고 아까 찬양도 얼마나 어색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네 번 불러서 네 번.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겹고 지루하고 막 찬양이 뭔지 우리가 익숙합니까? 뭐 트로트가 익숙하지 뭐 솔직히.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내가 뭔 뜻이 사실 솔직히 몰라. 이 노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지옥, 실패, 나쁜 거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하셔. 일단 복 임한다는데, 아니 우리가 믿지야 본전이지 복 임한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가족 교육은 예원교회를 이해하는 좀 발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바로 들어가서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용어를 듣다 보면 아, 저 맞아 나 요 성경 구절 들은 적 있어, 훨씬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기 좋은 꼭 유치원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글 배우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바탕 닦아가는 것처럼 훨씬 부드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잘 오셨고요. 교회에 제가 비본지를 말씀드린 게 여기 보시면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형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참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선지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사회개혁운동, 정치운동, 막 이런 반정부운동 막 이런 거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 보면은 막 정치운동하는 교회들 있죠. 막 개혁하는 교회들 있죠. 이거 막 주도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막 정치권하고 싸우고 막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형 교회라고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눈물 뿌리고 구제봉사, 굉장히 구제봉사를 활성화해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다 교회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형 교회는, 엘리야라 선지자는 굉장히 신비의 엘리야 사람이었어요. 기적도 많이 베풀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보면 병을 고치는 교회들이 있고 막 암덩어리가 떠나갔어요, 막 손을 얹었는데 뭐 했대, 뭐 방언하면서 뒤로 자빠졌어요, 뭐가 들렸어요, 보였어요, 막 이런 굉장히 신비적인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해요. 그 선지자형 교회는 윤리, 도덕, 규범을 가르쳐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 술, 담배 하지 마, 지옥 간다. 막 엄청 줘, 엄청 줘. 그리고 똑바로 살아. 윤리, 도덕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분명한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 선포하셨고 병자 고치셨고 기적도 베푸셨고 또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외쳤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삶을 요구해요. 그리고 학교가 또 교과서에서 술 담배하라고 가르친 것보다 건강 면에서라도 또 학교에서도 윤리 도덕 정도는 다 가르쳐요. 그러면 이미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것을 굳이 기독교에서 또 가르치는 것을 본질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요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수학을 엄청 잘해. 근데 축구는 못해. 그럼 여러분들이 아 멋있어 안 그래요? 아니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해야지 수학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야?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는 수학 못해도 축구 일단 잘해야 돼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병 못 고치면 저 안 가요. 근데 의사가 엄청 욕을 하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얼굴도 냉랭한데 병을 엄청 잘 고쳐. 난 그 병원 갈라요. 예,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설이 좋아도 맛없으면 저는 절대 안 가. 찌그러져도 맛집이면 찾아갑니다. 왜? 식당의 본질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요거를 말해주도록 교회에만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교회에만 맡겼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없고 병원 가서 MRI 찍어도 안 나오고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창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너에게는 특별히 지느러미를 주겠어. 너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해. 나무에게 너는 특별하게 뿌리라는 걸 줄 건데 너는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행복하다. 새에게는 독특하게 너에게는 날개를 줄게. 너는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독특하게 뭘 줬으면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저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선택하고 그러는 것이 이 땅에서 일단은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보통 그렇게 막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하고 다른 것이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동물들이. 그래서 그 호흡은 끊어져요. 그럼 한숨에 흙이 되죠. 사람은 육신의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내 부모가 내 가족이 한줌의 흙이 되는 건 맞아요. 화장 문화 많잖아요 요즘은. 그러나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싸다가 죽다, 인본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 들어가는 건 생명 원리예요. 그 물고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든 사람 이름이 아담, 그리고 그 아내가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엄청난 신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이 다스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 선악과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보면 보통 우리가 빨갛게 그리니까 사과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건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 쉽게 과일로 표현을 해드린 거지만 사실은 따먹는 과실수는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떡 두셨어요.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거를 가장 잘 보이는 데에 뒀다는 건 보면 그거 보고 잘 지키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준 것은 따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억장치로, 경계선으로.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지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오면 안 돼. 이거 경계선이야. 여기서 넘어오지 마. 그런 경계선의 의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구와 함께? 맞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내 집안이 유교문화고 우리 사실 다 불교문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문화 자체가 다 유교랑 불교 문화예요. 그러나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기억장치, 기억장치. 이거 시청각이야. 이거 보면서 기억해. 이거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기억장치로 주셨어요. 그리고 야, 사탄막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 절대 사탄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자, 안전장치, 안전장치. 이거 보면서 절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안타깝게도 뱀 속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숨어 들어가. 그 우리가 볼 땐 뱀이지 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 범죄가 되어져요.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거든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사탄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귀가 팔랑기라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때부터 4번의 선악과 범죄, 뱀의 유혹으로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내가 봤어, 에덴 동산을 가봤어, 선악과를 먹어봤어, 왜 우리끼리 우리까지 죄 취급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욕도 잘 못하고 싸움도 잘 못하고 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구슬 6개 한번 훔쳐본 적은 있어요. 문구점에서 구슬 알 6개. 근데 아무도 안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막 콩닥콩닥 뛰는 거 막 죽을 것 같아. 그 아침에 내가 훔쳐간지도 몰라. 내가 다시 가가지고 여사를 이렇게 놓고 온 거 외에는 저는 절대 도벽을 해본 적이 없다요. 예. 그 저는 이게 막 거짓말하면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줄 잘 알아. 거짓말하면 여기가 막 떨려. 포커페이스가 안 돼. 그래서 너 거짓말이지. 다 알아, 다 알아. 내 손도 떨지 모르고 거짓말도 하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늘 하는 게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3-3종을 부모님께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저 딸들은 부모가 죽어. 이러면 아마 죽는 신임까지 할 딸들이요. 막 그랬어요. 막 효녀란 말 들으면 막 되게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착한이지만. 저 싫어요, 좋아요, 안 해요. 3-3종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자꾸 죄인이라네.
아니 법 없이 살 정도라고 벌레 하나를 죽여봤어. 뭐 개미 한 마리는 죽여버린 것 같지만 하여튼 저는 욕을 할 줄 알아. 싸움을 잘해. 뭐 자꾸 죄인이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윤리도덕적으로 누굴 죽이고 살인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윤리도덕에 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버리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원죄,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솔직히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잡초가 막 자라도 그 잡초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거 제거해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능해서 무기력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서 굉장히 필리핀 현장은 코피노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리아랑 그 필리핀 사이에서 되는 혼혈족들이 많아요. 그냥 뭐 연수차 왔다 사업차 왔다가 어디다 건 씨뿌리고 그러고 간 거야. 임신한 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밀어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 아빠 찾기 사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리핀 가면은. 참 안타깝죠.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한부모 가정에서 있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상처들이 많아. 아이들이 상처들도 굉장히 많고 부모에 대한 상처 그리고 방치가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보호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을 써요. 들어간 것은 반드시 재생되어진다. 내가 폭력을 보고 배우면 폭력적인 아이가 나와요. 예.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수원에 어느 아이 만났을 때 이 아이는 폭력이 들어갔어요. 어릴 때 부모가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아요. 엄마가 엄마 아빠 싸울 때 보면요 막 침대 눕혀놓고 아빠가 엄마 막 목을 조르면서 그러면서 싸웠어요. 막 칼부림하면서 싸웠는데 이 다섯 살 여섯 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 냉장고 뒤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17살 18살 딱 되니까 벌써 힘이 세지잖아요.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면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런다니까. 이제 힘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싱크대에서 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인풋 아웃풋이에요. 이 아이한테 들어간 게 반드시 재생이 되어져요. 이 아이는 폭력을 보고 배웠고 이제는 부모보다 더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은 곱하기 77배라고 나와 있어요. 어서 저기 고집된 놈이 태어났노. 엄마 아빠 일단 고집 엄청 세요. 근데 성경은 곱하기 77배. 더 고집된 놈 태어나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그보다 더한 삶을 산다니까요. 참 이게 마음 아프죠. 그래서 사단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아요. 후대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후대 한 명 건드리면 그 인생 다 말아먹거든.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학교든 단체든 교회든 후대가 무너지면요. 그 시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후대한테 그 상처, 그 쓴뿌리, 부모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나는 다 알았어. 근데 제가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저는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항상 저는 아이가 뭘 알아 이 말이 싫었어요. 사실 나는 다 보였거든. 다 알았거든요. 근데 단지 나는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에요. 초등학생 지금 뭔 인생을 한다고 뭘 아노?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저 전에 만났던 아이는요.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에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대. 왜?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다고 자살. 저요. 저는 1000번 자살해야 돼요. 그러면 1000번 저는 이미 난 죽었어야 돼. 저같이 공부가 안 됐던 사람들은 1000번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틀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시험지에 엄마 얼굴이 둥둥 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 안 맞으면 지는지 엄마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 틀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히려 안 틀리게끔 자기가 그거를 발판 삼으면 되는데 그래 시험지 엄마 얼굴이 떡하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창문 앞에 섰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 2학년 아이가 그런 얘기 해요, 솔직히. 와, 시대가 그렇더만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 사단은 지금 우리 후대를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되면 정말 더 한이 생겨요. 더 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요, 아이도 갖고 태어나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다 갖고 태어나는 문제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탄마귀 하면 굉장히 이질감 나시죠? 이게 뭐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사탄마귀요. 그런데 사탄마귀는요. 우리 같은 중장년층만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뿔다고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이러면 우리가 누가 속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흑암 문화를 파고들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문제를 통해 파고들어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또 비교시 열등감, 또 하나님 떠나서 형성 때 또 개인의 영적 문제들 많아요. 저희 세 가족분들 이렇게 면담 내용들 보면요, 기본이 다 우울증, 자살 충동 거의 기본으로 다 느끼세요. 이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오셨죠. 여러분들 사시면 후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셔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걸 갖고 거짓말 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희한해 후대들이 살아요. 가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그걸 체험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든 태중에 있는 아이도요, 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라는 문제 갖고 태어나고요, 사단이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다 씌워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불신자 상태 보시면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요. 자식이라고 해서 마귀가 우쭈쭈쭈 우리를 이뻐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우상 문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딴 거 섬겨,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무너질 성공에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공을 갑니다. 정신 문제, 예, 무거운 짐을 다지고 정신적인 문제, 허무분한 로제 같은 거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거, 그리고 이런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가진 계속 우와지고 재앙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공감되지 않으세요? 어느 분들은 더러 그러세요. 아,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문제 취급하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저 순수하게 믿으려고 온 거예요. 자꾸 병자 취급,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나 멀쩡해 정말 왜 이래 이거랑 똑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 멀쩡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는 물 떠난 물고기 상태와 같아요. 내가 나를 인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조금만 길을 잃었다가 부모 찾아도요. 그 길 잃었던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아이가 어릴 때 잠깐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손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 아이 발견하면 파출소 누가 데려다 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일주일 동안 못 찾았는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으면 술집 아가씨죠. 술집 아가씨. 술집 아가씨가 너무 얘가 인형같이 예쁘니까 얘를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집에서 일주일을 데리고 있었어.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술집 아가씨가 뭐 했겠어요? 맨날 이게 빨간 립스틱 이거 발랐지. 빨간 립스틱.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엄마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빨간 립스틱 여기다 이렇게 막 바를지도 모르는 거 여기다 이렇게 쳐바르고 있는 거야 아이가. 일주일 동안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잠시 부모 떠나서 각인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한참 물을 떠나 있었는데 멀쩡하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 해결하자고요. 그 다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는 요 뿌리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시간표 중에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뿌리가 아직 제거가 안 됐는데 자꾸 위에 잡초만 잘라내지 마시고 잡초 같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이 원뿌리부터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전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쌍둥이인데도 쌍둥이 언니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엄마 쪽 얼굴로 가고 저는 아빠 쪽 얼굴로 가요. 육신의 DNA만 닮은 것이 아니라 영적 DNA를 닮아요. 암도 가족력 닮듯이 고집센 집에 고집센 딸이 태어나요. 결벽증 부모의 결벽증 자녀가 태어나요. 중독 가정, 이혼 가정, 자살하는 가정, 폭력 가정, 단명하는 가정. 희한하대요. 진짜 그렇게 되대요. 50 못 넘긴 사람은 50 못 넘기고 자살자들이 나오는 집, 혈압 가문에 혈압자들 나오고 고혈압들 이렇게 있듯이 희한해요. 육신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 다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부모가 이혼해서 내가 외롭게 컸는데 내가 또 그 길을 가요. 아버지가 도박, 알코올 중독해서 우리 집 다 말아먹고 내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또 그 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대물림이 되어져 내 몸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이 불신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 돈 안 거둘게요.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하라고 안 할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저주 덩어리가 내 게 아닌데 아니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의 방법 볼게요. 인간들은 나름대로 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도 섬겨요. 또 선행도 해봐요. 또 세상의 철학도 연구해봐요. 나름대로 노력과 열심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로 하나님 만날 거면 뭐 굳이 교회 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행복해지면 되죠. 돈 벌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산 넘어 또 산인 거예요. 또 문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홍길동 사장님, 홍길동 회장님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고 그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거 저주덩어리, 떠난 거, 또 죄 문제, 사탄마귀 요거를 다 해결해주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줬어요. 죄 문제 해결해줬어요. 사탄마귀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겠죠.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빡빡 지워버리셨어요. 최고의 지우개예요. 예수 피가. 그 다음에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탄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안 들리셔도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계속 저는 요 그리스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었구나. 오늘 그걸 꼭 저랑 약속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 제가 했던 예화 다 잊어먹으셔도 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할 거예요. 영접 우리가 보통 모셔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무당들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후대가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신다니까요. 이거 이 뿌리 오늘 다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간 영접할 건데요.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도둑처럼 막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영접기도 할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0점.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누구는 막 배꼽에요. 막 어디에요. 근데 마음에 예, 같이 숨차거나 콜라 먹으면 시커매져요. 막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시커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뛴다고 해서 예수님도 같이 숨이 차서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제가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음부의 권세 나쁜 거 아무도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마칠 건데요.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그제르시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딴 거 다 까먹어도 요거는 기억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아, 스피드 좋습니다. 와, 조금 삐걱댈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올 계획이 없어요. 저 여전히 술, 담배가 엄청 좋아요. 술, 담배 하셔요. 술, 담배 해도 예수 믿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져. 술, 담배 사라지는 그런 시시한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안 피던 거 굳이 뭐 다시 꺼내 피지는 마시고 예 그냥 펴도 그냥 그 상태로 오시라는 의미니까 뭐 예원교 갔더니 술, 담배 가르치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예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